대한불교청년회가 지구촌 불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제캠프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청년의회 총회에서 대불청이 국제캠프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청년의회 총회에 참석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이웃나라와의 각축전 끝에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 국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장정화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정민 중앙부회장, 이정현 국제위원장 등 6명의 방문단을 꾸려 구체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성과입니다. IBYE 캠프 개최지를 정하는 총회에선 예상과 달리 대만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이웃나라와의 갑작스런 유치 경쟁이 펼쳐졌다는 게 대불청 설명입니다. 대불청은 내년 가을 경주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 개최지 경상북도와 명소를 소개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 생명 살림을 대회 주제로 제안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PPT 자료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불국사의 만남의 장을 할 때, K-POP, 한복을 입은 모습을 봤을 땐 대장금, 우리나라 드라마, 그 다음에 와이파이, 우리나라 음식,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을 생각외로 많이 보였던 게 양궁. 대불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순례를 비롯해 K-POP 콘서트, 신라불교 초전지 명상과 한복 체험, 예천 세계 양궁장에서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만남 등을 제안했습니다. 총회에선 생명살림이라는 대회 주제에 부합하는 플로깅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논의됐다고 대불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불교를 접목한 게임을 즐기거나 카페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대불청은 캠프 유치 외에도 WFBY 부회장 자격을 얻어 국제적인 입지를 추가적으로 다졌습니다. 이로써 부회장 정원 11석 가운데 대불청과 파라미타 세종지부, 원불교가 들어가 우리나라는 세 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저희 청년 포교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문화를 다른 이웃나라 청년들에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018년 대불청 제주지구의 캠프 유치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대불청이 캠프를 주관하게 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청년 불자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